확인된 돈만 5억 원 넘는 조합비를 유한타증권 노조 간부들이 제 돈처럼 마구 쓴 의혹이 있다는 OBS 보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고발은 물론 집단 소송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유한타증권 노조조합원 내부 게시판은 노조비 횡령 의혹에 대한 의견들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노조원, 타 증권사들까지 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쏟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가장 많고 침묵계만 못하다는 말까지. 10년 넘도록 조합비 관련 감사가 없던 점도 성토했습니다. 집단 소송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저는 어제 저희 논의한 게 고발장 접수하는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노조 측은 내역 공개 요구를 무시한 채 제보자 등 남 탓에만 매달렸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수억 원을 썼는데도 식사 혹은 상품권 등 수십만 원짜리 혜택을 누린 조합원은 없는 겁니다. 유한타증권사 측은 조합비 사용 의혹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내부 감사를 벌여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7월 정기 감사를 받은 지점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기 감사냐,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이례적인 긴급 감사냐는 질문에 회사 측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직원들 누군지 밝혀주시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경영과 인사 담당 부서 측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해선 사규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메일을 통해 직원 함구령 등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 진정과 첩보, 그리고 추가로 확보된 내역 등 근거 자료를 토대로 돈의 흐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